ABCD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. A가 B보다 앞에 있고 B가 C보다 앞에 있고 C가 D보다 앞에 있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.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.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그 순서가 정해진 두 가지를 두 가지는 세 가지는 네 가지는 같은 걸로 봐야 돼요. 자, 무슨 얘기냐. 지금 A랑 B가 지금 순서가 정해졌죠. 그 다음에 B랑 C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. A 다음에 B가 와야 되고 B 다음에 C가 와야 되고 C 다음에 D가 와야 돼요. 그 말은 이 아이들이 단체로 지금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. 그럼 이거랑 이걸 다 같은 걸로 본 다음에 나열을 쭉 해요. 그럼 별별 레벨에다가 포함한 6명이라는 거는 다른 애들이 두 개 더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 그럼 이거 나열하면은 뭔 거야? 몇 팩토리얼? 6팩토리에서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죠? 4팩인 거죠? 이게 경우의 수가 끝이에요. 왜? 이 별, F,